오늘의 냉장고 주인들을 소개합니다. 나와주세요. 스위스 방탄 소년단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네네. 자, 둘, 셋. 어서와. 한책 소년단은 처음이지. 처음입니다. 처음입니다. 21세기를 대표하는 핫한 소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빛단 눈물 맞나요? 아,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아, 빛단 눈물. 한국어로 세계에서 주목하는 글로벌 아이돌. 2017년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톡 소셜 아티스트 상을 수상하며 월드스타로 떠오른 방탄소년단 진지민 씨입니다. 진지민! 안녕하세요. 월드스타! 우리 근데 사실은 그 냉장고를 부탁해 이 두 분이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진 씨가 요생남이다. 요리하는 거 좋아하나 봐요? 제가 요리를 잘 하지는 못하는데 네. 하는 거 자체를 좋아해가지고 저희 집안 분위기가 어렸을 때부터 가족끼리 다 같이 요리를 만들어 먹는 분위기였었어가지고 누구를 해준 적도 있습니까? 저희들이요. 멤버들. 아, 멤버들 해준 적 있어요? 네. 아, 그러면 뭐 멤버들이 얘기해 줄 수 있겠네. 뭐 설이면 떡국 해주고 떡만 해주고 스테이크도 있네. 미운 오리 훈제 방탄 무라이스 방탄 제육. 이 본인이 만든 요리입니까 다? 네, 다 제가 만듭니다. 지금 보니까 장면 센스가 참 촌스럽네요. 아 좋은데 왜? 근데 이거는 그 다 맛을 봤어요? 제가 저기 스테이크 빼고는 다 먹어봤어요. 아 진짜? 네. 괜찮았어요? 아마 저기 올라온 것들은 남은 음식이 없었어요. 네. 그래도 1등으로 꼽아준다면? 진영이 만든 떡국을 제일 떡국. 좋아. 아, 떡국. 그럼 지금부터 방탄소년단의 냉장고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지금 이제 숙소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 전 세계의 많은 팬들이 세계를 주목하고 있어요. 네네, 방탄소년단의 냉장고를 네네. 궁금해하지 않으실까? 사실 좀 불안한 게요. 네. 저희 어제 이제 그렇게 그대로 냉장고를 뜯어갈 줄 몰랐거든요. 네네. 당황하셨군요. 네. 방금 아까 정국이한테 연락이 왔는데 네. 집에 냉장고 어디 갔냐고. 냉장고는 식품보다는 네네. 화장품 위주입니다. 아, 불안해. 화장품이요? 아유, 불안해. 아니, 애들이 너무한 게 음식을 빼고 화장품을 넣는 거예요, 진짜로. 그 말이 안 되지. 아,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했었었어요. 형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지. 화장품 빼고 음식을 넣는다는 것은 늘 재료가 많다는 그럼, 거죠. 그럼. 늘 게 있으니까 빼라 그랬겠지. 늙고 또 빼라 까봐. 그랬겠어. 아. 자! 자, 전 세계 팬들에게 공개하는 방탄소년단의 숙소 냉장고입니다. 과연 어떤 게 들어있을지 방탄의 냉장고를 공개합니다! 아하! 방탄의 냉장고를 공개합니다! 아하! 예, 예. 얼른 정리는 잘 돼 있어. 뭐가 많이는 있는 것 같아. 그래도 그동안 나왔던 냉장고보다는 좀 안심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다행이다. 자, 과연 어떤 재료들이 좀 숨어 있을지 첫 번째 칸 갑니다. 아, 음료수가 많네요. 아, 여기 뭐 해집. 아, 저게 정말 네. 맛있습니다. 네. 맛있습니까? 아, 네, 기가 막히죠. 아, 요거 좋아하는 거예요? 아, 제가 애용합니다. 아, 지민이 애용하는 거. 이게 느끼한 걸 먹었을 때 이게 샥 내려가요. 아, 시원하지. 네. 여기에 요거는 또 티. 티다 이거. 저희 매니저가 네. 음료를 종류별로 그때 그때 이렇게 자기 원하는 거 이렇게 좀. 아 이거 매니저 위주로. 아 이거 매니저분의 취향. 음료는 보통 매니저 취향 위주인데 거기서 멤버가 길들여진 거예요. 아, 그런 경우에. 아, 그래서 제가 저 배를 원래 안 먹었었잖아. 그때부터 마셨어요. 아, 맞아요. 아, 그때부터 마셨어요. 매니저 형들이 넣어줄 때부터. 아 여기 방탄의 냉장고는 일단 매니저들 입맛 위주로 사다 놓고 거기에 길들여지는 스타일. 그렇죠. 그리고 얘들은 뭐지? 화장품인가? 해독 주스. 이건 누구 겁니까? 제 겁니다. 아~ 다이어트 할 때 먹으려고 친구가 사줬습니다. 아~ 그 먹고 있습니까? 좀 오래됐어요. 한 1년 된 것 같습니다. 아, 1년이나 됐어요? 버려야 되겠네. 2016년 7월 18일. 아, 오래됐네. 야, 해독이 아니라 이건 독이 되겠다. 아, 그냥 독주스다, 그냥. 독주스다. 해독이 아니라 그냥 독이야. 이들이 아프면 세계가 아파. 잘 챙겨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 자, 그리고 한 칸 더 내려가 봅니다. 여기는 뭔지 진짜 편의점 반찬입니다. 마음이 많이 아프죠. 전 세계를 주름 잡고 있는데 아유. 반찬을 이렇게 먹으니까 속상하다. 아유, 우리 엄마 김치 좀 줄까? 부탁드려요. 가져가도 되는데 이렇게 옮기면 되구나. 저녁 끝나고 한 번만 옮겨주세요. 되는 거야. 네.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밥을 먹는 경우도 많죠, 그러면? 네. 해외 음식은 입맛 잘 맞습니까? 저는 고수
들어간 것을 잘 못 먹는데 아, 네. 친구 같은 경우는 해산물을 잘 못 먹는데 아. 해산물을 못 먹어요? 네. 부산이라며? 아, 저 부산에 산밑에 살았습니다. 산밑에 살았어요? 저희 집 뒤에는 바다 없었습니다. 아 네. 그래요? 참고로 아, 제덕이도 네. 그렇게 해산물을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난 부산 사람들은 다 해산물 좋아하는 편견인 것 같아요. 편견이구나. 셰프님들 예, 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해산물이랍니다. 부산이라고 했다가 무조건 저 생선수 막 이랬다가는 근데 생선이 있을까? 뭐가 보여야지 생각을 없어요. 괜한 걱정도 했네요. 어 여기 이거 저 이거 김치통 아니야 이거? 맞습니다. 근데 언제 온지를 몰라서 엄청 큰데? 어? 언제 온지를 몰라? 아, 사실 저 오늘 저걸 처음 봤어요. 네. 누군가가 넣어놨는데 누가 넣어놨는지를 모르겠어요. 잠깐만요. 아니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아 김치 안에 비닐이 있습니다. 아하. 근데 그냥 비닐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아, 이게 덮개야. 뭐야 이게? 내가 볼때 이걸 껴서 김치를 꺼내놓고 네네. 김치 국물 있을까 이렇게 벗어놓고 문을 닫은 것 같은데? 와 진짜 누구냐? 어머니들은 김치 해놓고 국물이랑 같이 이렇게 눌러요 위에. 네, 저희 멤버가 그럴 정도로 매너가 있는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참 사실은 자녀분들 특히 이제 아들을 두신 분들은 네네. 혼자 만약에 떨어져 있다 이러면 이런 큰 통은 어머님들이 조금 맞아요. 자제해 주시는 게 좋아요. 아들들은 절대 안 먹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왕이면 좀 썰어서 주세요. 썰어줘. 절대 포기 김치 손도 안 돼요. 그러니까. 꺼내서 쓰는 게 그게 귀이야. 우리 어머님들 조금조그만 통에 한 번에 썰어서 주시면 그건 먹어요. 그렇지. 자 그리고 아 여기 이제 저 주류가 좀 나오네요. 네네. 맥주, 소주. 요거는 누구 거죠? 저랑 정국이랑 지민이 이렇게 셋이 원래 투어가 끝나면 마지막 날에 같이 먹고 나머지 친구들은 잘 안 먹습니다. 아 그렇구나. 여기 술조는 세 사람이네. 네 맞아요. 네. 어 술버릇 제보가 들어왔어요. 네. 지진 씨가 취하면 애교를 좀 많이 부린다는. 제가 귀요미입니다. 귀요미입니까? 귀요미예요. 평소에도 잘 이렇게 멤버들한테 치대고 그런 게 술이 들어가면 좀 더 이렇게 혀가 꼬이면서 이게 과해지는 거죠. 그런 걸 보고 보통 진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 이름이 진입니다. 일본 가면 진상이에요. 아, 진상. 그치, 그치. 아니죠. 아마 사실 취하다 보면 네네. 멤버들이 좋아서 네, 그랬을 건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당신의 표현이고. 이게 네. 느끼는 사람들은 진상이다. 지금.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아, 자, 그리고 이제 냉동실 봅니다. 아, 지금 이제 냉장실에서. 냉장실에서 뭐 야채도 하나도 안 나오고 지금. 예. 아, 이거 나왔잖아, 나왔잖아. 뭐. 양파 두 개. 양파 두 개. 양파 두 개. 유일한 양채 두 개. 컴온, 컴온. 양파 두 개. 컴온, 양파. 예. 자, 이제 냉동실 이게 닭가슴살 소리지라고 돼 있는데 이게 저희가 옛날에는 그냥 닭가슴살 먹었는데 네. 좀 돈 좀 벌고 나서 네. 아, 좀 맛있는 걸로 바꾸자 아. 닭가슴살 소세지로 네네. 바꿨습니다. 네. 정말 아 우리 진실의 매력이 철철 넘치네. 솔직하시네. 오. 아 감사합니다. 그럼 저 이게 저 닭가슴살 이런 거 보니까 다이어트를 계속 꾸준히 한다는 얘긴데 우리 진 씨가 굉장히 저 극단적으로 심하게 했었다고. 그때는 닭가슴살이 이렇게 팩으로 있으면 닭가슴살이 두 덩이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에? 그거를 하루에 두 팩을 먹으면서 1년 가까이를 버텼었어요. 하루에 그것만 먹고 1년을? 하루에 두 팩으로? 비타민이나 이런 것도 챙겨 먹어라 했는데 네. 살을 더 빼려고 그것도 안 먹다가 와. 영양실조 걸리고 막 땀 눈물 그 앨범 나올 때도 굉장히 고생 많이 했다고. 그때 제가 무슨 바람이 불어가지고 거울을 딱 보더니 잘생겨 보이고 싶은 거예요. 아, 나도 좀 이제 외모가 괜찮은 멤버들 순위로 올라가고 싶다 그렇게 된 거였죠. 그래서 아 나도 살 좀 빼야겠다 해서 빼다 보니까 욕심이 너무 생겨가지고 10일간 한 끼만 제대로 먹었어요. 10일 한 끼? 네. 와, 그거는 사람이 보태요 10일에?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고 이제 다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를 깨닫고 앞으로다. 그 이후로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진짜 피땀 눈물이었네. 네. 진짜 피땀 눈물이었어. 진짜 피땀 눈물이었어. 그래. 잘생긴 외모 순위는 좀 올라갔습니까 그때는? 그대로 유지되더라고요. 예, 예, 예. 아이고 참 하여튼 고생들이 많습니다. 고생들이 많았어요. 아유, 예. 성공하기 쉽지 않아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자 말씀드리는 순간 이제 고기가 나옵니다. 오, 예, 뭐 재료로 쓸 만한 고기가 하나 나왔습니다. 예, 이거 삼겹살인가 보다. 아, 야, 구워 먹는 삼겹살. 네, 보통 숙소에서 구워 먹는 친구는 거의 저밖에 없고요. 네. 다 같이 먹을 때는 그 명절 때 뭐 다 같이 구워 먹고 합니다.
아유, 고기 안 구워 먹어서 큰일 날 뻔했어요. 셰프 여러분들 기뻐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 만두를 누가 좋아합니다. 만두가 많이 있는데? 제가 진짜 좋아합니다. 아, 우리 또 지민 씨의 취향 만두. 좋습니다. 자, 이렇게 봤고요. 저쪽에 보면 무슨 장롱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신발장 아닙니까? 신발장? 신발장이잖아요. 신발장처럼 보여요. 뭐 이 안에 뭐가 저 음식이 있대, 재료가 있답니다. 재료가 있어요? 네. 자, 뭘지 한번 볼까요? 한번 볼까요? 자, 하나, 둘, 셋! 저 이 아래 이제 라면들이 있고 저 뭐 골뱅이 있고. 아, 골뱅이 누가 좋아하나 봐요? 골뱅이는 제가 되게 좋아합니다. 저희 어렸을 때부터 주 반찬이 골뱅이 무침이었어요. 아, 진짜요? 네. 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지민. 전 식감을 좋아하고. 되게 좋아해가지고 쫀득쫀득한 식감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라서 네. 떡도 뭐 되게 좋아하고 감자만두 이런 거 되게 쫀득쫀득한 식감을 좋아해요. 네. 쫀득쫀득한 거. 그리고 요거는 이제 시리얼 같은 게 많이 있는데? 네. 네. 보통 저랑 지민이, 네. 정국이 이렇게 셋이 먹는구나. 그럼 집밥을 안 먹은 게 꽤 됐겠는데요? 집밥 안 먹어본 게? 1년에 한두 번 정도 먹은 것 같아요. 1년에 한두 번? 네. 전 부산이니까 부산에 내려왔을 때. 1년에 한두 번 내려, 그때만 먹는 거예요? 네네. 그 엄마가 해준 음식 중에 제일 맛있는 게 뭡니까? 아, 저는 어머니가 해주신 김치. 김치? 네, 너무 좋아합니다. 김치찌개 같은 거? 네, 김치찌개도 좋고 그냥 익은 김치도 좋고 그냥 김치? 새김치도 좋고. 오늘은 약간 좀 그 집밥 느낌으로 따뜻하게 한 끼 만들어주시면 우리 셰프님도 해주면 좋겠네. 네, 선택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방탄소년단의 냉장고를 살펴봤습니다.